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봤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곤 생각질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찰 텐데 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 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납기는 자네 옷자락을 멀리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가끔 어쩌다가 혹시라도 아픔 같은 것이 점이 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야.